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일본 야끼소바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소스 야끼소바라고 하는 일본의 야끼소바라고 해요. 이게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겨갖고 제가 한번 볶아봤습니다. 여기 그냥 면이랑 소스 들어있었고요. 요거 야채랑 요거 소고기 살치살 그리고 고추씨, 청양고추 이런 거좀 섞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올게요. 이거는 일본의 소스 야키소바라고 해요. 요렇게 생면이랑 소스 들어있어요. 웍에다 올리브유 둘러주시고요. 마늘 투하. 이거는 인도산 고추씨래요. 통통통 잘안 되죠? 부앙 고추씨도 잘 볶아줘요. 고추 기름이 나겠죠? 당근, 양파 같이 볶아줘요. 후추도 후추스럽게 넣어줘요. 볶아. 요거는 같이 들어있던 분말 스프예요. 요것만 그냥 볶으면 약간 뻑뻑하겠죠? 물 조금 투하해서. 같이 볶아줘요. 청양고추 한 5개 정도만 썰어 넣었어요. 맵겠죠? 여기다가 청경채랑 갓은 야채 좀 넣어서 같이 또 볶아줘요. 여기 한우 살치살 넣었어요. 안에 동봉되어 있는 생면. 이렇게 볶으니까 많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연의 맛을 좀 느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나중에 끓여보고 한번 인스타나 어디에 올리도록 노력해볼게요. 이거는 그 김장김치랑 총각김치 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면.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갖고 불편하네요. 죄송해요. 근데 볶다 보니까 면이 엄청 잘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저것 제가 후춧가루랑 고추씨랑 소녀고추랑 뭐 넣긴 했지만 MSG 맛은 거의 안 나네요. 맛있다. 소고기는 한우, 라면은 일본 라면. 캐모마일 티예요. 아이고, 좋다. 왜 너무 많이 끊어져? 오. 저거기. 고추씨라는 걸 처음 넣어봤는데, 이게 인도산 고추씨래요, 100%. 되게 막 매운 그런 재료인지 알고 넣었었는데. 생각보다 안 맵네요. 너무 심했다. 죄송해요. 일본의 매운 라면을 막 검색해봤어요. 과연 일본에도 매운 라면이 있을까? 근데 그 페얹 라면인가? 그거랑 신신어라는 라면이 있더라고요. 해외 직구로 주문해놨어요. 다른 나라 매운 라면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우선 페얹 제일 매운맛이랑 신신어 매운맛은 사놨어요. 사놓은 게 아니고 구매해서 이제 해외 직구가 올 거예요.
맛은 있는데 면이 너무 잘끊어진다. 제가 뭔가 잘못했겠죠? 막 빨리 먹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끊어지고 안 씹히고 이러면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안 되겠어. 오늘따라 마이크가 별 반응을 왜 이렇게 안 하죠? 스트레스 받아. 안 퍼져요. 아, 캐모마일 맛있다.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김치를 굉장히 많이 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느끼하네요. 생각보다 기름 맛도 별로 안 나고 일본 라면이 원래 기름 맛이 많이 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볶았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기름에 볶은 거거든요. 제 취향대로 약간 매콤하게 해갖고 먹으니까 저는 더 좋았고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늘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감기 조심하고요. 오지 여러분들, 안녕!